이성진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성진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. 방송이다 뭐다 들여다본다고 지하철이고 회사고 심지어 밥상머리 앞에서도 대화 한마디를 안 해요.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씨. 뭐 그때 무서워 다 했어. 내가 이 회사에서 세운 공이 얼마고. 이미지 현님 오라 그래 왔지요. 지수 어찌 생산돼 이제 누구 수에? 신하이 완전 더럽네. 나도 내 말을 모르겠어. 너는 아시냐고요? 야 난 카라 빼고 다이어트만 해서 30kg만 뺐어. 그래 신하이 씨. 나야나 이빨 꿈이지. 저것들이라뇨.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. 아 이게 말고 우리 두 세 달이 벌지 않나? 참 재밌는 세상이야. 아니 안정된 이제 월급이 나오는데 4대보험 되고 아니 뭐 거절할 거 있나요? 네. 무조건 일단은 주 5일 평일 시간만큼은 대기업 입사를 하고요.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유튜버에 올인하겠습니다. 정말 슈퍼 유튜버가 되면은 저렇게 연예계 전반적으로 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.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차사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. 무조건 해야죠. 무조건 해야죠. 입사를? 네. 입사하면서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구독자 100만 명 네, 달성하는 게 원래 올해 목표였습니다. 문과적으로 나이 70 먹고도 교복 입고 얄리얄리얄리하시라고 외치고 싶습니다. 웬일이야? 그럼 야, 몰랐는데 내 아들이 널 좋아한다?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빠 친구라는 거 절대 안 믿는 거죠. 그래서 네, 절대 안 믿어요. 지금 몇 살이시죠? 19살이요. 아, 네네. 역할도 19살? 유튜브에서도 19살? 학교 집안 안 좋아. 할 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. 그때 눈에 드는 게 유튜브야. 저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. 좀 큰 벽처럼 느껴져서 올해 목표는 300만 명 구독자 목표입니다. 솔직히 악플은 지금도 많아요. 되게 감정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고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커서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미모는 원래 늘 아름다웠기 때문에 뭐 굳이 목표는 없습니다. 신입사원 나재주입니다. 제가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니 글쎄 버스정점이 인천인 거예요. 요즘에는 또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제 이름을 많이 알린 만큼 그냥 제 이름 석자 나태주TV나 뭐 태주TV 아 저는 유튜버죠. 제가 그 축적된 뭔가 그 일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막 퍼뜨리려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고액 연봉의 대기업 직원보다는 네, 유튜버를 선택하겠습니다. 사실 뭐 트로트로는 BTS처럼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. 네, 그리고
배우 쪽에서는 사실 제가 할리우드를 2016년 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조연 역할로 이제 제가 했었는데, 이제는 뭐 할리우드 이제 주연으로서 제가 나가는 뭔가 그런 찬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봅니다.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씨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좀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어서, 즐겁게 살고 싶어서 저였습니다. 많죠? 예, 네, 많습니다. 힘든 건 그건 이제 또 사실 술 먹으면서 또 얘기해야 되니까. 저는 안 아깝습니다. 저는 좀 자유로운 그런 걸 좀 해적 같은 마인드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좀 눈 감는 날까지 제 모습을 담는 거. 아,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때, 생각이 잠깐 막혔을 때, 그럴 때 조금 힘든 것들은 있었어요. 전 지금 제 일을 되게 재밌어 해서 지금 제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녀 유튜브는 아니라서, 유튜버는 아니라서 상처는 안 받았는데, 제가 일을 하는 건데도 저희 아이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을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. 방송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이 지금 반이라는 시간을 방송을 했거든요. 천직, 네,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, 네. 이제 밥벌이 하기도 어렵다던데.